면역력과 암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면역력과 암의 관계라 그랬지만은 내 면역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가 다 암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다. 진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진짜 바이러스도 걸려봤거든요. 예방주사도 맞고 별로 안 아팠어. 자, 이제 백신도 맞았으니까 또 백신 안 맞는다고 그래도 뉴스타트를 하니까 면역이 뭐예요?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그래서 면역이 강하면 백신도 부작용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 백신에 부작용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는 아닌데 바이러스 비슷한 그 구조를 가진 이제 백신 속에 그런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면 우리들의 T세포는 와, 백신 들어왔다. 이런데 이제 T세포가 강하고 똑똑하면 아, 이거 백신 아닌, 아, 저 진짜 바이러스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버려요. 그런 부작용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백신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뭐예요? 우와,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강한 사람은 시시한 놈들이 건드려도 어떻게 대처를 해? 조용히, 살살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약한 사람들이 뭐예요? 누가 찝찝거리면 이제 겁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과잉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 몸이 과잉 반응을 합니다. 아시겠죠? 과잉 반응. 그래서 그 과잉 반응 중에 제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과잉 반응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알레르기성 반응이에요. 이제 면역력이 강할 때는 이 공기 중에 있는 무슨 먼지나 뭐 이런 것이 들어와도 우리가 못 느껴요. 왜? 면역력이 강하면 이런 공기 중에 뭔가 나쁜 게 들어와도 면역 이 T세포가 자신만만하니까 그냥 조용히 기다려서 들어와봐. 들어오면 어떻게 조용히 내가 그냥 처치해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는 들어왔는지도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데 이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 몸이 아주 격렬하게 과잉 보호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막 반응을 별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레르기 현상인데, 그러면 이제 특히 제가 옛날에 기관지 천식을 알 때는, 기관지가 뭐예요? 굉장히 예민해서, 기침도, 그 마른 기침 또는 어떤 때는 가래가 조금 나오는 기침, 이렇게 하면서, 콧물도 나고, 눈도 가렵고, 그러나 면역력이 강하면 그런 현상이 없어져요. 근데,
그 혈소판 감소증은 왜 생기냐면, 백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막 이 T세포가 과잉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T세포 싸워야 돼. 그 이제 싸우는 T세포를 변화도 보니까, 심지어는 누구도 공격해버려. 내 자신도 공격해서. 그래서 나의 혈소판까지도 바이러스인 줄 알고,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하면 어떤 적군이 들어왔을 때, 막 겁이 나서 어떻게, 이게 상황을 확실히 판단하지도 못하고,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 그래서 내 T세포가 과잉 반응을 해서 내 자신, 나의 혈소판이나 나의 자신의 갑상선이나 내 자신의 무슨 간이나 담관이나 콩팥이나 를 공격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을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그 중에는 아토피도 있고,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고, 그 다음에 아토피성 피부염보다 더 자가면역성이 강한 피부염이 건선이라는 피부염이 있어요. 건선. 그래서 이 피부 세포를 T 세포들이 와서 막 죽여 공격을 했어.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건선이나 이렇게 막 가렵고 그래서 긁으면 어떻게 돼? 네. 이 비늘처럼 피부가 떨어져 나오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치료할까요? T세포가 공격을 하는 거야, 그렇죠? 누구를? 나를. 그 T세포를 공격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T세포를 공격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줘야 된대. 사실 면역 억제제라는 약은 약으로 쳐주기가 곤란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면역이 어떻게 강해야 되는데, 예. 그 면역 억제제를 주면 그렇잖아도 내 T세포가 정신을 못 차려서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과잉 반응을 하고 있는 그 지경인데, 그걸 또 억제시키면,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치료해서 T세포를 자꾸 죽여, 그리고 T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억제시키는 약을 주면 면역력이 어떻게 되겠어? 약해지는 거지. 면역력이 약해지면 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져?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그래서 이 현대의학의 이런 치료라는 것이 어떤 증세 치료를 하다 보면 자꾸만 증세는 완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영구히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내 면역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부작용.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암 세포들도 누구 눈치를 제일 많이 보게? T 세포 눈치를 제일 많이 보죠. 왜? T 세포가 강해지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T세포의 상태에 암세포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세포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유전자가 꺼져서 약해지면 암세포들은 더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 났다, 걱정, 두렵다, 증오심에 사로잡혔다 이럴 때는 T세포 유전자들이 어떻게 기가 막혀서 다 꺼지니까 암세포들이 쫙 강화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선생님의 암은 상당히 뭐야 악한 암입니다. 또는 순한 암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악한 암, 순한 암은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도 악한 놈은 아주 흉측하게 생겼고 생겨 먹기도 아주 변질이 심하니까 정상 세포는 이뻐. 그런데 이 암이 점점 변질이 심해질수록 악한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의 암은 아주 악한 암이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어떻게 될까? 기가 꽉 막히는 거지. 그러면 그 악한 암이 더 악해져. 왜? 왜 그러냐면 와, 내 암은 악한 암이구나. 이거는 정말 예후가 나쁘다. 그 말은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 의학적으로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진실은 아니에요. 왜 진실이 아니게? 암이라는 것은 악한 암이 돼 있는 이유는 나의 면역력이 뭐예요? 너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암이야. 그러면 이 악한 암이 끝까지 악한 암으로 가느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뭐가 다시 강해지면, 네, 면역력이 다시 강해지면 이 암은 순해지기 시작해요. 박수!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안 변할 것처럼 환자에게 얘기해 주면 그렇잖아도 악한 암인데 이 악한 암을 어떻게 더 악화시키는 일은 그건 정말 피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악한 암을 가지고 이 뉴스타트에 오셨다. 그러면서 예후가 안 좋대.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면 암은 더 악화돼 있고 면역력은 어떻게 더 떨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아하 모든 유전자는 변할 수 있고 내가 생기를 받으면 내가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담고 하면 나의 이 뇌파도 알파파로 변해서 그 알파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꺼졌던 유전자도 켜지고 변질됐던 유전자도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 이야 희망이 있구나. 이러면 그것을 알고 박수치는 동안에 내 T세포, 면역력은 어떻게? 네, 강해지면서 그 악했던 암은 어떻게 될까? 이야, 우리는 김샜네. 이 사람이 뉴스타트에 왔네. 이래서 암세포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어떻게? 약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면역력과 암 사이에는 아주 예민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면역과 면역암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또는 면역암 균형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영어로 하면 immunity 면역, 그 다음에 cancer 이 균형을 equilibrium 그러니까 면역하고 암은 항상 어떻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암세포는 T세포를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T세포가 조금이라도 유전자가 켜지면서 강해지는 듯하면 어떻게? 암은 야, 조심하자. 지금 돌아댕겼다가 T세포한테 걸리면 뭐요? 죽어. 그래서 활동을 어떻게? 점점 활동이 약화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 이제 이거를 암이라고 합시다. 자, 오른손. 자, 이 손은 면역, T세포. 그래서 T세포가 조금씩 강해서 올라오면 이 암은 어떻게 돼? 내려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더 내려와. 그러다가 T세포가 면역력이 조금 더 강해지면 T세포 조금 더 내려. 이렇게 되면 요게 암 면역 균형 상태입니다. 네. 암 면역 균형이 딱 맞게 되는 때부터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찍어보면 암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옛날에는 악한 암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완전히 순해져서, 꼼짝도 뭐요? 활동을 정지한 상태의 암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강해져서 균형을 이루어서 암세포가 드디어 활동 정지 상태에 들어간 그런 상황을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암이 동면한다. 암 동면 상태만 들어가서 그 동면 상태만 유지를 해도 여러분 5년도 갈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고 15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어. 그런 분들 있죠. 15년이 지났는데도 찍어보면 그대로예요. 15년 전하고 그대로 똑같은데 아직도 살아있어. 예. 네. 그래서, 암 동면 상태만 들어가도, 아무 걱정 없어. 자, 동면 상태 들어갔다가, 이제, 면역력이 조금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는 더. 예. 네. 그래서 암세포가 숨어요. 근데 면역력이 조금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 예. 네. 강해지면 드디어 T세포들이 자신만만해져가지고 암세포들 찾아댕겨. 그동안에 T세포들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암세포를 찾지도 못하고 그런 T세포들이 정신이 번쩍 나서, 야! 암세포가 있는 거거다. 어디서 암세포 냄새가 나. 그래서 T세포들이 진돗개들처럼 냄새를 맡고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죽여. 네. 그러니까 뉴스타트에 와서 내 마음 속에 아 그렇구나 나는 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탁 자리를 잡을 때부터. 잡을 때부터 내 T세포, 암은 어떻게? 점점 약화되고 T세포는 점점 강화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암 환자들이 암이 이렇게 퍼지는 거, 전이가 되고 자라는 거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암이 활동하고 자라고 퍼지고 한다고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의사일 때 그랬어. 그때는 이런 그 정보들이 없었어. 그래서 일단 내 몸에 암이 있으면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암은 활동하고 자라고 막 퍼지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면역학과 그 암 연구를 더 깊이 해보니까 이런 상관관계, 암과 면역의 뭐예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벌써 암 진단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뭐예요? 그대로인데 이 사람 암은 발전을 더 이상 안 하고 이 사람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그 자기 생활을 완전히 뉴 스타트 뉴 자도 모르지만, 야, 내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스트레스도 더럽게 많이 받고 뭐예요? 살아서 이런 병에 걸렸구나. 자, 앞으로는 어떻게? 자, 그만 그렇게 살고, 앞으로는 막 욕심 너무 내지 말고, 탁 해서, 공기 좋은 데서, 너무너무 과로하지 않고, 그렇게, 건강식도 해 가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렇게 살자. 한 사람들이 그런, 이제, 현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냥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몸 안에는 이런 법칙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 걸렸다고 해도 면역력이 더 강화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도록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암세포를 어떻게 정상세포로 되돌렸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표정하면 하는 카이스트 연구진은 암세포를 죽이지, 뭐요? 않고, 정상, 왜 죽이지 않는 치료가 더 좋아요? 암세포를 죽이다 보면, 어떻게? 정상세포도 죽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이거를 알았단 말이야. 정상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아무리 해봐야 정상세포도 같이 죽고, 특히 암세포를 죽여주는 무슨 세포까지도? T세포까지도 죽이니, 이런 치료를 해놓고 하면서 암의 완전한 치유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 치료를 죽이는 치료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도록 회복시키면 될 거 아니냐. 왜?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알게 돼서, 이제, 이거를, 이런 치료법을,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정상세포로 변환하는 새로운 접근법. 이게 이제 제4세대 항암제로 기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제1세대 항암제는 무지막지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온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는 치료법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는 부작용만 심하고 많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뭐예요? 했기 때문에 더 빨리 죽었다라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1세대 항암제고 1세대. 그러면 그 암세포만 죽이는 치료를 하면 좋겠다. 이것도 역시 암세포를 뭐예요? 죽이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2세대 항암제에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자, 이 표적이란 게 뭐냐면 표적 항암제. 이것도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바뀌면은 모든 세포들은 자기의 문패를 바꿔요. 문패를 바꿔가지고 나는 이런 세포다 하고 문패를 달고 댕겨. 그러면 문패를 달고 댕기다가 T세포를 만나면, 이제, 그래서 T세포를 만나서 이제, 근데 이 T세포들은 너무 유전자가 꺼져 있어가지고 이 암세포를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암세포 죽이는 약에다가 그 문패를 인식하도록. 그래서 문패를 인식하는 장치를 해가지고 약을 만들어. 그래서 몸속에 집어넣어 주면 이 약이 문패에 있는 세포들만 찾아내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야. 이야, 기발한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 이 현대 의학이 이 정도로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가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끝내줬어요. 일반 항암제로 뭐 도저히 이제 반응이 없던 환자들이 그냥 암이 막 도로 커져가지고 10cm, 15cm 막 이렇게 된 사람도 막 이 표적 항암제 가지고 하면 막 이렇게 푹푹 줄어. 자, 근데 이제 그 표적 항암제 치료도 이제 별로 인기가 없어. 처음 시작할 때는, 야, 이제 암은 해결됐구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표적 항암제 치료해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성이 금방 생겨버려요, 표적 항암제는. 네. 내성이란 게 뭐냐면, 약을 써도 처음에 한 달, 두 달 때는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 근데 3개월째부터 어떻게? 아, 실망스러워. 4개월? 별로 효과가 없어. 5개월? 약 쓰나 안 쓰나? 아무 차이 없나?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대. 그런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냐 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밭에다가 농약을 뿌리잖아. 그러면 그 같은 농약 가지고 영원히 쓸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다음에 한 1년 지나고 또 2년 지나면 그 농약 안 들어. 왜? 그 벌레들이 뭐예요? 벌레들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살 궁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살 궁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유전자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암세포도 마찬가지. 이 우수한 표적 항원제 막 들어오니까 막 판판이 죽어나가는 거야. 아이가 안 되겠다. 우리도 무슨 수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어떻게 하게? 몸배를 바꾸자. 그래서 몸배가 바뀌면 표적 항원제가 들어가도 옛날 몸배 찾아봐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내성이에요. 그렇게 돼. 여러분, 현대의학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탁 내부를 깊이 들어가면 자꾸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뻔하거든요. 우리 항생제를 써도 그렇고 박테리아도 다 유전자가 바뀌어 가지고 내성이 다 생기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이런 약을 만들어내도 결국은 뭐예요? 내성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예상을 하지만은 결국 효과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옛날부터 그 과학자들이 항암제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암이란 게 발생한 그 근본적 이유가 뭐가 약해져서 생긴 건데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 건데 면역력 강화시키면 암이 낫지 않느냐? 과학자들 다 그 현명한 과학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가 나왔어도 노벨상은 못 받았어. 현재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라고, 면역력을. 그 연구를 해서 성공하면 우리가 노벨상을 주고 싶다. 그게 근본적 해결이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제3세대 면역항암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면역항암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죠. T셀, 그랬죠? 그 이 갈색 세포가 암 세포입니다. Cancer cell.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암 세포 문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T 세포는 암 세포를 만나면 이렇게 문패를 보고 문패를 인식하고 너는 암 세포구나. 암세포구나 이렇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인식을 하면 그 요거는 암 T세포가 가진 암세포 문패 인식기입니다. 인식을 하면 여기 또 인식기가 또 하나 더 있어. 그 이 CD28이라는 T세포의 인식기는 뭐 하느냐면 이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문서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CD28이라는 민원 창구에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면 이 T세포가 드디어 암세포 죽이는 이런 동글동글한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암세포 속에 주입을 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입니다. 근데 암세포를 죽이는 이유는 어떻게 죽인다고? 암세포가 이 민원 서류를 접수시켜야 돼. 예. 네. 참 신사적이죠. 그렇죠. 우리 몸 안에서는 무조건 죽이고 뭐 하고 하네요. 다. 암세포. 그런데 암세포가 왜 이 민원을 제출할까?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오신 지가, 5, 6, 7, 8, 9, 10, 11. 아, 오늘 7일째네. 대충 한 7일째가 되면, 민원이 여러분 몸에 있는 암세포가 민원 접수를
합니다. 민원을 제출해. 그리고 T세포도 그 민원을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민원을 받아들여. 그래서 T세포가 오케이. 민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때 암세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암세포가 민원 서류를 제출 안 해. 그래서 암세포가 잘 살고 있었어. 그리고 또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민원 서류를 제출해도 암세포, T세포가 뭐예요? 접수를 안 받아줘. 왜 그렇게? 왜? 그때는 뉴스타트 시작하기 전에는 환자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더 살기가 뭐예요? 좋았어. 그래서 암세포는 죽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민원을 제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우리 몸은 이렇게 딱 신사적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오기 전에는 어떤 일만 벌어지고 있냐면 암세포하고 T세포가 만나면 이렇게 문패를 인식하고 너는 암세포구나 악수하자 앞으로 잘해봐 그리고 헤어져 버려 안 죽여 그 이유는 뭐예요? 암세포 쪽에서 죽여달라고도 하지도 않고 또 T세포 쪽에서도 뭐예요? 죽여버릴 생각이 없어. 왜? 이 사람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뭐예요? 빨리 죽고 싶은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 맨날 화만 내고, 짜증만 부리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만 자꾸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술 먹고, 몸에 해로운 거, 담배하고, 이렇게 내 자신을 계속, 괴롭히고 있으니까, 안에 내부에서는, T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은 암 걸리고 싶구나. 또 암 걸려도 뭐예요? 낫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그러다가, 여러분, 뉴스타트 다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 T세포 쪽에서도, 여기가 어떤 곳일까? 자꾸 알파파가 오네, 이제? 맨날 베타파만 오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미밥이 또 들어와? 건강한 채소가 들어오고? 이거 살만한데,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사람 살고 싶은가 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부터 뉴스타트 할 거야. 라는 뜻이, 유전 뜻을 유전자가 감지하고 그 뜻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T세포 쪽에서도 한 3일 동안은 긴가민가 해요. 왜? 과거에도 작심삼일이라고, 한번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운동도. 그럼 한 3, 4일 지나니까 뭐예요? 때려쳐버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겠지. 그러다가, 4일째도 더 재밌어. 이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나서 걷고, 공기가 좋다, 산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T세포가 어떻게 해요? 이거, 나도 점점 강해지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되게 한 일주일이, 7일째가 딱 되면 뭐예요? 이제는 이 사람 몸에서 암세포들 살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암세포들도 어떻게 느껴요? 아이고, 좋은 시대는 지나갔다. 이 사람 몸에서 앞으로 장례성이 뭐예요? 없구나. 그러면 암세포가 T세포한테 만났을 때 악수하면서 민원을 넣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나도 그렇게, 그러면 T세포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죽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사적으로 탁 돼 있어. 자, 그러니까 T세포가 드디어 암세포를 죽여주는 이유는 우리 몸의 내면에서 뭐가 바뀐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하잖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T세포가 축 늘어져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활발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관찰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항암제를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뉴 스타트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뉴 스타트는 모르는 거야, 의사들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요? 민원을 제출해야 돼. 이 B7이라는 민원을 제출해야 돼. 그러면, 제약회사도 똑똑해요. 머리가 좋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뉴 스타트에서는 암세포가 민원을 제출할 수밖에 뭐요?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야. 그렇죠? 제약회사는 어떻게 하게? 환경을 조성해 준 건 뉴스타트 하는 거요. 알파파가 베타파가 되고, 베타파가 알파파로 되게 하고. 그러면 돼. 그러면 암세포가, 민원 청구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뉴스타트 없이, 암세포가 민원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지, 그렇죠. 암세포 자신이 민원을 청구하도록 할 수는 없어요. 민원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할 수,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습관도 안 바꾸고 음식도 안 바꾸고 그리고 민원 청구를 하도록 하려면 암세포는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암세포는 민원 청구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 그 똑똑한 머리들로, 그 발전된 의학 기술로 어떻게 하게? 자, 그래서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요거 B7이 있으면 면역 항암제. 근데 이거는 암세포 안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암세포는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약회사에서 이 B7을 꺼내가지고 분석을 해봐. 그래서 위조 서류를 맨다. 그게 면역항암제예요. 그래서
그 원칙이 있어. 진실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뭐예요? 술을 부린다니까. 장난을 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유사 비치를 만들어서 주사를 주면, 그 유사 서류가 접수가 돼야 돼. 접수가 되면, T세포도 일단 속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 근데, 환경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뭐, 술도 들어오고, 뭐, 담배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를 조사하라. 서류를 조사해보니까 뭐예요? 가짜 서류야. 그래서 암세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 제출한 일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돼서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3세대 면역 치료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아하, 가짜 서류 만들어가지고 해봐도 안 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래서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또, 면역.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것보다는 뭐예요? 죽이는 것보다는 정상세포로, 죽이지 말고 정상세포로 돌리는 길이 남아있다. 그 길도 무슨 길밖에 없겠습니까? 뉴스타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4세대 항암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돌리기로 할 것인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